35살 9년차 과장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차장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어제의 일입니다. 회사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15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가지고 차가 멈췄어요. 수습한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지각에 부장님도 큰 사고 아니라 다행이다며 별말 없이 넘어가셨는데, 야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15분밖에 안 늦었네. 타이어 갈고 수습하고 오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니? 아 오늘 진짜 일찍 나와가지고요. 다행히 그래도 15분 늦은 겁니다. 일찍 나올 거면은 진작에 더 일찍 나오든가. 왜 15분을 지각하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앞일까지 볼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가 언제 앞일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본 적이 있냐? 아휴 네가 그렇지 뭐. 부장님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하자 멈춘 차장님. 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도 차장님이 물고 늘어져서 메뉴 선택만 10분 이상 걸리고요. 회의 때도 온갖 의견을 다 물고 늘어져서 1시간이면 끝날 것을 서너 시간씩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메신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답하면 될 일 10회 이상 답변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나 협력업체에서 저에게 뭐라 한 적도 있습니다. 차장님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해야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고 제 시간만 낭비하는 기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물고 늘어지는 차장님. 차장님 때문에 허무하게 떠나는 나의 시간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말꼬리도 많이 잡으시고 뭐 좋게 말하면 뭐 일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여러 번 확인하는 그런 차장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혹시 이분한테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회의 때도 온갖 의견을 다 물고 늘어져서 한 시간이면 끝날 것을 서너 시간씩 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차장님 직급까지 올라가는지 사실은 좀 의심이 됩니다. 회사가 앞날이 걱정이 돼요. 네,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요.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장님이 계시다면은 그 단답형으로 해야죠, 말씀을. 그렇다고 뭐 무시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5분이나 뭐 걸렸어? 그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유 될 거 없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단답형. 오히려 말꼬리를 물 수가 없게 말꼬리를 네, 없애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죄송하면 다야? 이러면요? 그럼. 그럼 아무 말 없어야죠. 그냥 갑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그냥 그래야죠. 근데 참 이런 분은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캐릭터 약간 되게 공격적으로 약간 잡혀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차장님한테 일단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 막 약간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듣고 있느냐 얘기를 하느냐인데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다가 차장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차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꾸 들을 때마다 힘 빠지고 그리고 시간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실무자 선에서 느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률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여쭤볼 것 같아요. 안 된다, 뭐라 한다, 저는 그럼 부장님한테 올라갑니다. 그것들 나 얘 때문에 일 못하겠다. 왜냐면 그만큼 참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나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얘랑 얘기했는데 얘가 안 하겠다고 얘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더 공격한다? 조치를 취해달라.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반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하하호 하는데 이거 데일리로 한 10번 이상 있어봐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이 아까 아침부터 이거면은 이거 안 봐도 뻔하거든요. 하루 종일 이럴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얘기를 해야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나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맞서 싸우면 제 생각에는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은 싸움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저라면은 흘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단답형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거든요. 오히려 더 알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뭐 물론 맞는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내 레퍼런스도 되게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상해질 뭐 아니, 그러니까 것 참을 만큼은 네. 참아야죠. 네. 첫날 바로 그럴 순 없죠. 어느 정도는 참아야죠. 네. 어차피 사람들이 다 알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피하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똥이. 피할 수 없다면 끝까지 피해라. 피할 수 없으면 끝까지 피해라. 네. 끝까지 피해봐라. 네. 근데 아까 부장님의 말을 들으면 부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부장님에 그러니까 그래서 든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부장님 말해도 부장님도 아니니까 참으라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회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의 입장에서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궁금해져가지고. 아, 일이 부족해요 이분은. 일이 부족하죠. 네. 할 일이 없는 거죠. 일이 많으면은 그거 말 꼬리 잡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정신 없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를 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한 사람끼리 말꼬리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죠. 놀 장난치듯이 약간 앵기듯이 막 뭐 하다 보면 아이 뭐 그랬어 그럼 아 그래서 넘어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하루 열 번 이상 있다 이 사람은 그쪽으로 생각이 발달된 이유가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근본적으로 알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않을까 알기 위해. 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결여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존감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거나 말꼬리를 잡으면서 자기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가고 보거든요. 아까 같이 내가 일적으로 굉장히 잘해. 그럼 자존감이 부족할 일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존감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성격이 이상하거나 왜냐면 그런 분이 일을 잘하는 나면 참 불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계속 축혀 세워드리면 좀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안 괜찮을 거예요. 그것도 네. 아니고 비슷한 이런 이 정도는 아닌데 비슷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말꼬리 잡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어쨌든 다 져요.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고 계속 꼬리를 잡기 때문에 어차피 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보고 가는 걸 피하고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자기 논리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더 일찍 나왔어야지.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결국 단답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리가 보면 결국 내가 더 이겼지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내가 더 잘 알아. 약간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상사야. 이거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 아무리 뭐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피하는 게 답. 네, 결국 내가 뭔가 지위를 이용해 차장이란 지위를 해서 누르든지 부장님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그 차장님 편을 들어가지고 그럼 그 차장님은 그냥 남의 일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아 너무 갔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좋아하고 뭔가 남의 일에 뭐 본인도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요. 근데 그런 분이면은 안 해도 되는 메일 10번 왔다 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회사에는 있어요. 물론 이 차장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정말 메일을 1, 2, 3, 4를 해가지고 1, 2, 3, 4에 대한 답을 보내주세요. 메일을 보내면은 1, 2, 3, 4랑 전혀 상관없는 답이 와요. 근데 그 중에 뭐 3번에 대한 답이 오는데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은 그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어떻게 차장 직급까지 갔을까. 그러네요. 아마도 어느 다른 회사에서 뭔가 일 잘 못하셔서 왔는데 모르고 뽑은 경력직으로 뽑은 분이 아닐까. 정치를 잘하실 수도 있고. 네. 알고 보면 그 윗분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재밌다 얘. 와 그건 또 장난 아닌데 그러면? 그 윗분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장님이 심어놓은 신봉인 거죠. 똑같아 부장님이.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왔어야지.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해라. 미안해 괜한 얘기해서 말려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차장님께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든가 정 안 되면 맞서 싸워라 가 저희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해 4살 딸을 가진 워킹맘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야근이 참 많았어요. 일찍 마치면 9시, 11시, 12시까지 일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이후 6시 칼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퇴근 시간이 늦은 저 때문에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것까지 남편이 다 했죠. 6시 칼퇴를 하게 된 후 남편과 저는 번갈아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매일매일 일이 많다며 픽업을 저한테만 시키는 겁니다. 저
처음에는 2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미안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제 일이 됐어요.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데 남편 혼자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뭐하기에 갑자기 이렇게 매일매일 늦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부서 이동했잖아. 새로 하는 일이라서 좀 어려워. 원래 일도 많은 부서고 내가 2년 동안 했잖아. 당신이랑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주라. 부서가 바뀌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남편, 6시에 칼퇴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남편은 이제 매일매일 8시에 퇴근합니다. 저희 남편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야, 이거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아, 공교롭게도 삼남편이 나오셨는데 네. 남편의 입장 생각나는 그대로 돌려서 말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부서를 바꿨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 방 파트장님처럼 자발적 야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업무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8시에 칼퇴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8시에 칼퇴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네. 일을 하면 사실 뭐 들쭉날쭉하게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데 아이를 씻기고 재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8시에 딱 맞춰서 들어온다. 네. 라는 건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최대한 빨리 들려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꼭 8시 칼퇴일까요? 빨리 가서 애 자는 거라도 봐야 되겠구나. 최대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승택 부장님이 요즘 일찍 퇴근하더니 힘들었나 봐요. 하얀 올리시고. 네. 보통 8시면은 저녁을 또 먹고 퇴근할 수도 있죠. 또 집에서 또 저녁 또 같이 그 먹기면 또 차리고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내 힘들까 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몇십만 지금 남편들에게 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100% 선의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갑자기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아내가 입장 이해하기에 감정적으로 내가 6시에 칼퇴를 한 순간부터 갑자기 내 남편이 8시에 들어온다 라는 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사실은 이거는 뭐 부부간의 관계 얘기잖아요. 둘이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당신도 좀 해라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라면 두 분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이게 아내분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 해결을 좀 해주신다면.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되게 힘들겠다.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조금만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읍소해야죠. 읍소? 네. 부탁해야죠. 사실. 근데 저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네. 그런 뭐 나 힘들다 너 왜 그러냐 당신은 하면서 이미 한마디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나 지금 부서 옮겨서 알잖아. 일이 힘들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연을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분한테 믿음을 못 준 거예요. 신뢰관계가 좀 약간씩 금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 뭐 부부상담, 부부상담.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전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 네.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쌓이기 때문에 그 아내분도 남편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네. 경험담이신가요? 그런 경우는 없죠.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아내분한테 어차피 저희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면 매일매일 없던 야근을 하면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밝다거나 지친 기색이 없다거나 뭔가 되게 그래도 보람차 보인다거나 하면 저는 약간 좀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 입장에서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조금은 기다려주세요. 저 같으면 그냥 뺨을 이렇게 쳐버릴 것 같은데. 그럼 이혼 사유가 웃으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웃으면서 못 들어가죠, 남자가. 폭력은 어떤 경우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아니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아니,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은 정말 이게 힘드시다면 아내분도 정말 힘드니까 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셨으니까 뭐 굳이 뭐 맨날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날은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어떤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의 좀 일찍 귀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좀 늘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네. 아내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단은 저는 남편분이 일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믿고 싶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섭섭하시다고 하면은 사실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는 한번 하셨지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날을 좀 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든 특정 날 그렇죠. 하루는 나 좀 이렇게 힘들다. 나도 좀 시간 보내게 해줘. 퇴근하면 하루씩은 자기 일찍 올 수 있는 날은 아침에 좀 알려줘라. 내가 시간 좀 보낼게. 이것도 유도리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일이 많은데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진짜 안 되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진짜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내일 노력해볼게. 그럼 진짜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떠본다 편하게 그렇지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업무 적응 기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정도까지는 한번 좀 꾹 참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면 지금 방 파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남편의 변 중에 내가 2년 동안 했잖아. 이제 욱한 거지. 아~ 왜 하필 2년 동안 했냐는 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사실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근하다가 야근이 없어졌는데 형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 파킹을 놓고 핸드폰 게임을 한 시간 동안 하고 들어간다거나. 와... 이런 되게 슬픈 아니 이게 케이스들이 있어서 진짜 네. 이해가 안 가요. 아, 어떻게 그 정도로 있는가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저 어떡하죠? 아니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 같은 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들어갈 텐데. 아, 보고 싶고. 아, 저도 그런 잘...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곤란하네요.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네. 그래도 어찌 됐든 좀 기다리고 좀 네. 의심을 푸셨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네. 가셨고. 네, 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얘기를 시도해 보시라. 그렇고 아까 네, 그런 제안을 맞죠.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나 시간 좀 줘. 예,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 직장을 20년 동안 다닌 부장입니다. 네. 감정이. 며칠 전 본부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내년 초쯤 임원 승진이 있을 테니 사고치지 말고 지금처럼만 관리를 잘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 임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 회사 임원들 중 4년 이상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면 몇 년 뒤에 항상 사라지는데, 물론 다른 회사로 가셔서 잘 된 분도 있지만 편의점 차려서 망하신 분, 카페 차려서 망하신 분, 퇴직금으로 사업하셔서 망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임원보다 만년 부장이 마음 편하고 좋은데, 사고 한번 쳐서 임원이 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걸까요? 정년만 보장해준다면 부장이든 임원이든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 회사 최초로 정년 퇴직한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야, 사고를 쳐서라도 난 임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만년 부장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신 이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만년 부장도 괜찮다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야망이 큰 분이시네요. 이게 오히려 더 큰 야망이었군요. 네, 만년 부장 정말 힘들고요. 임원보다 더 되게 힘든 만년 부장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근데 공감은 가세요? 이 고민에 대해서? 네, 공감은 많이 매우 많이 가고요. 여기는 아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4년 정도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 임원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래 다니시네요. 오, 그래요?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길어야 2년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 예. 뭐 항상 뭐 버스 태워서 보낸다고 하죠. 버스가 45인승인데 해 바뀔 때마다 45인승 버스가 이제 몇 대가 이제 그 집으로 간다 뭐 이런 아이고. 얘기도 들릴 정도로. 그래서 임원이란 거는 사실은 정년 퇴직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계약직이고 또 그 사용자 그 사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원이란 것은 정식 그 우리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그 직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30년, 40년, 1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만 살 수 있다면. 아,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임원으로 정년 퇴직하는 것 자체는
그 현실성은 안 맞고요. 지분을 보유하면? 네, 뭐 70, 80대서도 임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저는 참 일단 임원은 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어쨌든 지금 제안이 거의 온 상태잖아요? 네, 네. 인정을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받아라 말씀이신가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그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 과장이라 되게 가볍지 않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정을 받았으니까 일단 임원 제의를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임원을 하시고 나서 또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은 모르지만 나 같으면 임원한다. 과장님도 비슷한 건가요? 저는 건전한 조직이라면은 그 임원분하고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전한 조직이라면은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장으로 남기 원하신다면은 뭐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저는 아직 좀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남아서 제 일을 좀 하면서 그 조금 더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완벽한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미룬다든지 아니면 좀 부장님들하고 임원분들하고 친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아예 술 먹으면서 부장님, 전무님 저 이사 되기 싫습니다. 저 집에 애도 많고요. 아직 다녀야 됩니다. 그 얘기 솔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솔직하게. 같아요. 솔직하게? 오, 진짜 솔직하다. 그게 건전한 조직이면은 내가 임원을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나의 어떤 조직이든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내 인사권자, 나의 결정권자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반영을 필요하다면 그 해당자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건전한 조직 문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은 되나 원치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직에서 봤을 때 얘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조직 퍼포먼스가 안 날 거라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걸 인사팀이랑 그 결정권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것도 가장 건전한 조직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됐는데 또 뭐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되면은 사관학교. 앞자리가 틀려지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 뒷자리에 공이 더 붙거든요. 아, 그거 연봉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뭐 부장 한 뭐 4, 5년 더 하는 것보다 임원 1년 하는 게 더 임팩트가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굴지의 기업에서 45인승 버스에 타도 뭐 요새는 좀 안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갈 곳이 또 많아요. 다 정해져 있었죠. 네. 요새는 좀 힘들다고 하시지만 뭐 다음 행선지로 그럼요. 거기 출신들은 일단 이번에 어디 출신 이사 그 얘기하신 것도 부장 달고 나왔을 때랑 이사 상무 달고 나왔을 때랑 갈 수 있는 데가 다르죠. 그렇죠, 틀리죠. 네. 네. 두 분은 일단 뭐 일단 임원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얘기를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상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상사라면 근데 그 정도 존중을 해주는 상사라면은 뭐 저는 진짜 그리고 자기가 임원을 달기 싫다는데 전 그거는 전 항상 결정권자하고는 그 자기 비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임원 시키려다가도 또 시킬 마음이 또 없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회를 약간 놓치는 건 아닐까요? 뭐 그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 말을 뱉으면 근데 주소 담을 수 없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이분의 지금 생각처럼 사고를 쳐서라도 만년 부장이 되겠다 이런 만년 마인드는 부장은, 어떻습니까? 만년 부장이 아니라 그 1년 부장도 힘듭니다. 아 그래요? 당장 잘리나요? 만년 부장님은 사고 안 치시는 부장이세요. 사고 안 치고 만년 부장의 의미는 그 뭐 임원급이 아니니까 아닌가 아니라 그 임원의 포지션이 어쩔 수 없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장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는 그 롤이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없고 또는 그 이 역할 자체가 임원이 되기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좀 그 만년 부장이 가능한 자리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임원이 될 타이밍에 못 되면은 그 뒤로 몇 년 정도 지난 후에는 어떤 그냥 그 장기 직책 그 직급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좀 내보내야 될 대상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으로 잘 버티신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야망이 크신 겁니다. 진짜 이 사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정말 안전한 인생이란 없군요. 이렇게 막 인정을 받으시고 임원이 되기 직전이신 분도 미래를 고민을 하시고
내가 편의점 사업하다 망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어찌됐든 세 분의 의견은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이번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시라 혹은 정말 그게 아니라면 사고는 치지 말고 네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